맞아보겠습니다. 자, 아카시아 잔에 닦아. 아, 큰일 났다. Yeah? 소주가 달다. I don't think you know it. 맞다. 아, 이렇게? I think you already know. 닭갈비가 정석이야. 그래도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진짜 이런 말이 이런... 노숙자냐? 어쩔 수 없어 이거. 아, 나 샤워를 할 거. 그럼 원달러 줄게, 저리 가. 옛날 우리 그때 연애했을 때 뭐 닭갈비 때문에 한번 대판 싸운 적 있지 않냐? 응. 왜 싸웠지 그때? 오빠 돈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입에 묻히고 하더라. 머리에. 어떻게 알아 이거? 묻었어? 꼭 그쪽이야. 그때 가발 쓸 때도 거기 마풀이었고. 아, 가발? 나중에 한번 가발 하나 오다 해가지고. 집에 안 쓰고 있었고. 어, 뭐. 있어. 캠핑하면서 가발 한번 쓰고 한번 그, 해야 되겠어. 그것도 있어. 시커먼트 가발. 나중에 그 재밌을 것 같아. 가발 쓰고 캠핑하면. 닭갈비랑 소주가 맛있네. 닭갈비랑 소주가. 야, 정석이 먹을래? 곰 나온다는 사인이 없어. 곰이 없는 것 같아 여기는. 그게 네. 아니라 여기는 사인을 잘 안 해놨어. 그런가? 오피스 사인도 없고 캠프 사이트 가란 사인도 없고. 그건 좀 그래. 아까 오는 길에 캠프 오피스를 타는 데서 한참 걸렸어. 여기는 그냥 그러니까 게을러 모든 게. 사람들이 게으른가? 게을러. 어, 관리가 좀 안 돼 있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아. 저 이런 팻말도 우리 다 치고 나서 와서 바꾸고. 응, 맞아, 맞아. 빠릿빠릿하진 않아. 그런 거 같네요, 좀. 약간 좀, 느낌이 좀 그냥 내버려 둔다는 느낌? 우리를? 근데 저거 장작이 없어 감자고구마를 못 파네. 아, 맞아. 여기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캠프 오피스가 문을 닫아가지고, 장작을 못 샀어요. 근데 제가 아까 파크레인저한테 물어보니까, 캠프 오피스에 전화해가지고 장작을 계산을 하래. 크레카드로 닫았다며. 가면은 거기서 기다리면 사람이 와서 열어줄 거래. 아, 그거 언제 올 줄 알아? 내 말이 그 말이야. 차라리 그냥 톱하고 도끼를 사세요. 여기 죽은 나무들이 많아.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리 그냥. 도끼 없어? 왜? 나 그것까지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나 잘할 것 같아. 너 잘할 것 같아, 진짜. 저기 누가 저거 쪼개다 말았어. 너 이 누가 장난이 아니야, 지금. 손으로. 대가리 쪼개. 야, 그러니까 대가리 쪼갤 것 같아. 무서워, 가끔 가다가. 야, 이제 밥을 한번 볶아가지고. 간장 같은데, 그거? 간장인데. 간장이네. 야. 간장이네. 간장을 왜 여기다 놨어? 뭘 괜찮아. 뭘 싱거웠어. 야, 빨리 참기름 갖고 와. 몰라, 어딘지. 이거라며. 아니, 색깔이 까만 뭐 이제 바보냐? 바보네 진짜. 이게 참기름이지. 아우. 그것도 까맣네. 야 진짜. 이거 비싼 간장. 아니 이게 간장. 이게 보세요. 이게 참기름이. 아니야 이거 안짠 간장이야. 다말이야. 내가 만든 거야. 자 보십니까? 이게 참기름이고 이 간장이지. 간장을 넣었어요 지금. 아 맛있겠다. 뜯어 먹어야 돼. 뭘 뜯어 먹어? 아, 누룽지를 만든다고? 긁어 먹어야 돼. 이게 뭐야? 어 무슨 총각 김치 들어갔네? 아카시아 향이 나네. 소주 안에서. 소주. 아. 아카시아. 이게 비싸 이거? 비싸고 싼 게 아니라 한국에서 온 거니까. 한국에서 온 거야? 배송료가. 어, 한국에서 온 거랍니다 이거. 근데 뭐 저는 잔이 더 나은 것 같아. 유리잔이. 왜냐면은 우리 그 뭐 칭 하는 느낌이 있잖아 유리잔은. 근데 이게 난 그 소뚜껑이 아직도 너무 갖고 싶어. 소뚜껑? 응. 그럼 소뚜껑이 뭐야, 이거? 아니, 소뚜껑 더 깊어. 전골까지 할 수 있어. 아, 좀 이거 깊은 거? 그래서 사! 그러면은, 의뢰하면 되지, 뭐. 한국에 의뢰했는데. 미국에서 안 팔아? 미국에 소뚜껑이 어딨어. 한국에 거기 뭐 장인들이 그 구워서 파는 데 있잖아. 속가마 하는데. 가마솥 하는데. 어, 그런 게 있어? 응. 연락을 했어. 배송비가 38만 원인데 하시겠니? 근데 그때 한다고 그랬어. 한다고 그랬어? 응. 근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어. 뭐라고? 아니 전화가 아니라 저 이메일 왔어. 뭐라고? 죄송합니다. 64만원입니다. 알았어. 진짜 알아? 어.
64만원? 64만원. 근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그니까 이게 막상 그 걔네 그걸로 해놓고서는 그 차트를 했을 때는 30 얼마인데, 뭐 상품 넣고 박스 넣고 뭐하고 하니까. 커다가 부비어가지고 1kg당 확확 올라가잖아. 야, 배로 보내라고 그래, 그럼. 근데 배도 안 싸요, 요즘은. 아니, 무슨, 말도 안 되게 무슨. 야, 요즘에 이렇게 또. 눈이 이렇게 안 보이냐, 잘. 아. 눈은 원래 안 보여. 노안이 왔나 봐. 아니, 가까이 있는 건 잘 보였는데.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이 이렇게. 돋보기 써야 된다고. 막 가까이 막 그 안경 빼고 막 보는 거 있잖아. 그게 너무 싫었는데. 나 아직 모르겠어. 내가 그런 게 아, 좀 느껴져요. 아, 이제 아, 진짜. 어린 나이가 아니구나. 부러기면은. 아, 나이 말하지 마. 안 돼. 액면가가 나오는데 뭘 말을 안 하고 모르냐? 자, 오히려 놀랄 수 있어. 어, 어렸네. 이럴 수 있어. 아, 신돌인 줄 알았는데, 이럴 수 있어. 신돌이? 내 신돌이 무슨. 어, 끄네. 나 소리 아, 진짜. 신돌이? 신돌이면 반백인데. 반백. 반백 년인 줄 알았는데. 부러? 이럴 수 있어 지금. 아우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그리드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 같아. 응, 철판. 응, 닭갈비에다가 이거 먹고 싶어서 하는 거야. 어,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지금 최고 밝기입니다. 와, 겁나 밝아요. 여기가 제가 나무를 못 쌓았잖아요. 여기 죽은 나무들, 여기 나무 가지들 그래서 모아왔어요. 이렇게 나무 가지들 모아온 걸로 그냥 한 대입니다. 아, 이게 머시멜로입니다. 예, 저는 뭐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확실히 집사람이 오니까 애들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챙겨오고 그러네요. 사실 맛 없어요 이거. 난 이거 왜 맨날 캠핑 하시면 이거 먹는지 모르겠어. 나는 내 입맛에는 안 맞아. 너무 달아가지고 그런지. 예. 그래. 우리는 군고구마 아니면 감자, 예, 그 최고입니다. 잘 타긴 하네. 그냥 나뭇가지로 세우는 겁니다. 저녁이 되니까 날씨가 쌀쌀해집니다. 아우, 또 이게. 근데 캠핑은 살짝 엄마? 추운 것까지는 아니고 쌀쌀한 게 좋습니다. 자, 후식으로 라면을 먹겠습니다. 야, 너무 불리면 안 돼. 어차피 배불러가지고 못 먹으니까. 좋아해. 어머. 진짜. 사고 쳤네, 또. 아, 참치를. 아, 씨. 곤란한 순간인데, 이거. 아, 씨. 곤란한데, 이거. 맛있다. 아, 이게 또 먹히네. 아, 라면에 소주. 원래 라면에 소주가 정석이지. 약간 닭갈비네. 원래 라면은 되게 뚜껑에 먹는 게 정석입니다. 정석이란 뜻을 모르는 거 아니야? 어? 내가 좀 불러. 그러지. 그치. 멜론 반 통에, 수박 반 통에 그걸 더 먹고 싶어. 아, 진짜 살을 좀 빼긴 빼야 되는데, 요즘에. 전 진짜 많이 안 먹어요. 이 DNA가 이런 몸이어서 그래, 진짜. 어쩔 수가 없어. 또 쓰러질 거야.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진짜 마르려고 그러면은 진짜 인고의 노력이 필요해. 진짜로. 근데 뭐 내가 이게 이상해서 뭐 살 빼가지고 뭐 어떻게 뭐 세장가를 가? 뭐해? 빼서 가야지, 세장가를. 무슨 소리야, 간접선. 소주 사줘. 아유, 소주나 마시고 자야지. 냄비가 커구나. 아, 코네티컷 캠핑장 갔다 왔잖아, 그때. 저번 주에. 코네티컷 그 페리 타고 들어간 데가 좋던데. 페리 타고 들어갔는데? 캠핑장을? 어. 배 해서, 아니, 저거. 뭐, 개인 차를 가지고 타는 페리야? 그럼 엄청 큰 페리인데? 그런 데가 있어? 스테이파크야? 아니면 그냥 캠핑그라운드야? 주립? 사립? 모르겠는데, 거길로 많이 가던데? 한번 나중에 물어봐줘. 싫어. 어딘지 한번 알아봐 줘봐. 한번 가볼게. 직접 알아보세요, 김프로님. 내 힌트 줬잖아. 내가 또
그거 할 수 있는데, 그 카메라 사면은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거 있잖아. 화면 이쁘게 나오는 그런 거. 그 한... 오빠 이쁘게 나와? 나? 어. 조금 더 뽀샤샤하게 나오겠지? 일단 오빠 채널에 오빠가 나와서 안 돼, 뭐래도. 감성 채널에 누가 하다못해 손도 이뻐, 걔네들은. 하긴 저기 우리 그 댓글 보면은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이제 어우,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발음이 좋아요. 외모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 왜 그런 눈 쳐다보고 앉아있어? 외모에 대해 있어야 된다 생각한 거야?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가끔 그런 기대를 뭐... 요가 쓴 게 어디야? 뭐? 요가 쓴 게? 아, 아니 뭐 그렇지. 근데 뭐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외모 지성 중인데 여기 안 없는 게 배우신 분들이구만.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당연히 알고 있고 이제부터라도 이렇게 얼굴 안 나올 생각은 없어? 얼굴 안 나오라고? 떡상할 것 같은데 내가. 아, 얼굴 안 나오고 목소리만 나오게 하는 거? 뒷모습만 나오게 하는 건가? 실체를 보이시면 안 되냐? 실체를 목소리만. 내 세월 왜 이렇게. 근데 내가 학창시절 때 폰팅을 많이 했잖아. 우리 그런 거 하잖아. 그러니까 얼굴 안 보고 그때 우리가 삐삐가 있을 때. 지금 세대였으면 연애 한번 못 해봤겠다. 화장도가 없다니까. 다 나가지. 안녕하세요. 오, 어디 가세요? 안녕하세요. 오, 어디 가세요? 이렇게 가자, 이 대씨. 가지 마세요. 적당히 해라. 자, 오버하지 말고. 제가 이제 결혼을 좀 빨리 했어요. 2004년도에 했으니까. 그래서 뭐, 우리는 지금 부부라기보다는 이제는 뭐, 브라더잖아. 너나 나랑. 동지, 우리 동지. 그 유비가 관우랑 장비랑 그 사람들은 훌륭하긴 하지. 우리는 동지. 그 동맹. 복숭아무 나무 밑에서 그 맺었잖아, 의형제를. 너 나랑 의형제 맺은 거야, 엄마. 난 그런 적이 없어. 야, 이제 너 이 자식. 난 배신 때릴 준비가 언제든지 가능해. 너 브라더야. 그러니까 배신 때리지 말고. 의리는 없는데 나는? 브라더라고 생각을 해? 아니, 우리가 그렇잖아 이제. 결혼할 생활... 데가 없어서 그냥 잠시 거치고 있는 상황이야. 결혼을 오래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뭐 그렇잖아. 이제는 그 결혼의 그 풋풋한 뭐 그럴까 이게 신혼의 그런 거는 우리가 없잖아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그걸 한 단계 더 진보해 나간. 진짜 이제 브라더 같은 그런 의형제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의리. 나 의리가 없다니까. 그래. 너 없어 보여. 당연해. 너는 삼국지 나오면은 제일 배반한 놈이 너일 거야 아마. 그래. 난 앞집이야. 앞집일 것 같아. 아 내가 이거. 아 이게 진짜. 카메라 한번 돌려서 찍어볼까? 너 유튜브 한번 데뷔 한번 할래? 야. 이 얼굴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야 뭐. 아쉽네 진짜. 아, 조만간에 한번. 유튜브 채널 오픈할 수 있어요. 요즘에 각도기 재고 있는 것 같아. 아니, 안 그래도 요즘에 제 주위의 분들이 내가 유튜브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어. 유튜브 하면 어떨 것 같아? 나한테 묻는 분들이 옛날에는 캠핑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유튜브 그거 해가지고 하면 어떨 것 같아? 하는 분들이 많아. 내 주위 그 지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끔 만나는 이렇게 그 들어보면은. 뭐라 그래? 어? 아니, 나는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유튜브 하시라. 해라. 왜냐면은 그게 그런 거야. 이게. 왜 하는 건데, 오빠? 나? 내가 왜 하냐고? 응. 내가 저번 주에 내가 영상 올린 거도 안 봤지? 난 쭉 안 봤지. 하긴. 제 와이프는 제 영상을 절대 안 봐요. 구독도 안 했어, 아직까지. 야. 왜? 가끔 들어가서 신경 써서 싫어요, 누르고 나오는데. 너구나, 싫어요, 하나가. 자, 이제 저희. 음식물 다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치도 다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박 끝이 났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에는 딸아이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났는데
야, 그때 4시 반에 텐트 밖을 딱 나왔는데 그때 달이 그냥 한 저기 반달이었거든요. 달이 그냥 딱 있는데 오, 캠프그라운드를 그냥 쏵 달빛으로 비춰주는데 너무 멋있더라고. 아, 그래서 그냥 카메라로 좀 찍을까 했는데 아시다시피 제 카메라로는 그런 영상이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예, 원래 캠프그라운드가 이렇게 깜깜절벽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야 정상인데, 야, 그 은은하게 되게 이렇게 막 살짝 무드 조명을 켜놓은 것 같이 다 보여요. 아, 너무 이뻤어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간만에 정말 인상적인 그런 분위기, 좋았습니다. 이 저는 아시다시피 그냥 봉지 커피를 가지고 다니는데요. 이것 훌륭합니다. 에. 어디 웬만한 고급스러운 커피숍 가서 먹는 바리스타가 만들어주는 그런 커피 못지 않습니다. 참, 그 캠핑장에서 먹는 거는 다 맛있어. 신기해요, 참. 아, 자, 그럼 대충 커피 마셨으니까 이제 저쪽 캠핑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캠사이 1번부터 13번이요. 여기는 좀 작은 것 같아요. 저희가 있는 쪽보다는. 자, 이게 1번입니다. 1번은, 여기 땅은 크네요. 사이즈는 크네. 근데 좀 약간 좀 오픈된 느낌이 좀 있어요. 1번하고 2번하고 오픈되어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좀 사이트가 크니까, 예. 시야적인 독립감은 없어도 그냥 거리적인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쁘지 않다. 사이트 3번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저기는 캠퍼들이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눈 마셔가지고 그냥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이트 4번이네요. 사이트 4번 안 좋습니다. 예, 이게 물이 있죠, 사이트 안에. 여긴 특이하게 사이트 안에 물이 있어요. 자, 그리고 5번이고요. 5번도 저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는데, 아, 6번이랑 좀 너무 가깝네요. 예, 5번은 6번이랑 가깝다. 여기 사이트, 그리고 저기도 사이트가 하나 있고, 저희가 사이트가 하나 있고, 여기 중가운데 그냥 이렇게 큰 땅을, 사이트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은 그런 레이아웃입니다. 보이시다시피, 예, 지금 여기로 입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도 입구가 하나 있고, 입구가 세 개 있고, 저쪽도 입구인가? 그러네. 저기도 입구네. 여기 뭐야. 이게 무슨 개미집도 아니고, 뭐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와, 여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는 제가 추천할 수 없습니다. 8, 90번은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아, 이게 11번 사이트입니다. 11번 사이트는 그래도 사이트가 크고 살짝, 예, 다른 데보다는 좀 더 독립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이트가 크기 때문에 그래도 그거 하나는 정말 괜찮습니다. 자, 여기 14번부터 32번이 이쪽이네요. 사이트 12번. 예, 사이트 상당히 커요. 생각보다. 예, 저 뒤쪽으로도 스페이스가 많이 있고 상당히 독립적이고 뒤쪽으로 엄청난 스페이스가 있고요. 여기서는 그래도 좋은 캠핑 경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물이 여기 있다는 거는 좀 흠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뒤쪽으로 들어가면은 뭐 물 가까우니까 뭐 그거는 좋겠네요. 32번입니다. 이게 32번 사이트요. 상당히 크고 괜찮습니다. 여기 그 캠프그라운드에 있는 이 메인로드 길이 되게 그 옛날 우리 시골 가는 듯한 느낌. 예, 그런 땅이에요. 그런 길이에요, 여기가. 사이트 31번하고 사이트 30번은 함께 같이 빌려야 되는 커넥팅하는 사이트입니다. 제가 여기 캠퍼가 있어서 촬영 못했어요. 29번이네요. 어휴, 그냥 땅이 그냥 엄청 크죠? 예, 근데 29번하고 저 아마 28번일 것 같아요. 28번하고 너무 가깝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빌려야 되는 사이트입니다. 이게 물 나오는 수도 이렇게 펌프가 이 캠프그라운드 곳곳에 이렇게 퍼져 있는 건 좋네요. 그래도 26번, 25번도 또 붙어 있습니다.
상당히 크네. 와, 사이트는 여기는 진짜 대부분 라지네요. 사이트가 24번인데 저기부터 이렇게 한 사이트 나오잖아요. 됐습니다. 여기는 워낙이나 사이트가 크니까 그거 하나로 많은 점수를 줄 수 있어요. 예. 그 독립감이 좀 떨어지는 오픈된 지역이라고 해도 워낙에다 사이트들이 커가지고 그거를 이제 납득할 수 있습니다. 아, 19번, 18번, 17번은 비추입니다. 세 개가 붙어 있는데 이 세 개를 다 빌리지 않은 이상은 너무 오픈되어 있어요. 16번도 비추천입니다. 옆에 사이트는 너무 뚫려 있어요. 다들 지금 캠퍼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느라고 제가 카메라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15번 같은 경우도 옆이랑 너무 뚫려 있고요. 그나마 14번이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독립감이 있는데 제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캠퍼가 있어 가지고 영상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 캠사이 14번부터 32번 나름 괜찮습니다. 솔직히 평균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거 다 떠나고 사이트가 커요. 라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가족이 있는 경우 뭐 6명씩 이렇게 오실 때에도 충분하게 그 사이즈가 나오는 사이트들이 많아요. 저 뒤쪽으로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평균 이상이라는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번부터 32번까지는요 저 1번부터 13번까지는 추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뭐냐면은 저기는 이제 사이트가 크고 작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레이아웃이 대부분 너무 오픈되어 있어요. 그리고 약간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사이트란 느낌보다는 그냥 이렇게 넓은 길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줬어요. 저한테 1번부터 13번까지는. 그래서 이왕이면은 1번부터 13번 올 바에는 차라리 저쪽에 제가 지금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그쪽 루프로 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와 있는 이 루프는 그나마 저희가 가장 그 평범하게 그냥 스탠다드로 볼 수 있는 그런 캠프 사이트들이 많아요. 이거를 평균이라고 보면은 이거보다 평균 언더가 아까 전에 제가 처음 그 1번부터 13번까지 그쪽 루프보다는 여기가 낫습니다. 확실히. 네, 계속해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사이트들이 뭐 대부분 약간 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딱 이건 진짜 좋다 해가지고 여기를 딱 추천해드리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 대신 제가 보여드렸던 이곳은 아닙니다 라고 했던 데들만 예약을 안 하시면은 나름 그냥 여기 캠핑그라운드 어디를 예약하셔도 괜찮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또 단점이 뭐냐면은 여기 사이트들이 이상하게 여긴 다 모래예요. 제가 원래 여기가 좀 진흙이 많아가지고 캠프오피스에서 모래를 깔았나? 근데 이게 약간 좀 고운 모래 있지 않습니까? 꼭 비치 가면은 백사장에 가면 있는 그런 고운 모래들. 그래서 계속 발에 막 치워요. 그 모래들이 신발에 들어가고 텐트에 들어가고 뭐 장비에 다들 이제 모래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가 사이트 사이즈 크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독립감, 그 세 번째는 경관. 이 세 개 중에서 뭐 하나가 특출하면은 나머지 것들은 조금씩 모자라도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사이트가 대부분, 그러니까 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사이트가 라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 골라서 오시면은 여기서 정말로 괜찮은 캠핑 경험 하실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저도 다음에 또 언젠가 생각이 나면은 또 한 번 정도, 특히나 이게 동계 캠핑 때 한번 또 오고 싶은, 그냥 한 번 오고 말 정도에는 좀 아까운 그런 캠프 그라운드네요. 돌아오겠습니다. Warriors around, don't get caught in the mosh pit. Fuel to the fire, ain't nobody can stop it. Trouble in my city, but you know I'm across it. Got a 40 on my hip and I'm liable to spark it. Throw down these hits, my click is indivisible. I aim, you duck, I squeeze, now you invisible. I'm not afraid of getting physical. All these different chemicals are fogging up my visuals. Bloods on my hands, got slugs on my gunners. Yeah, we notorious, we ain't no runners. Bloods on my hands, got slugs on my gunners. Yeah, we some warriors, they ain't called gunners. 모자가 망가졌어요. 뒤에가 모자 하나 새로 사야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 다 했습니다. 다 치웠고요. 깔끔하게 올 때보다 더 깔끔하게 치웠습니다.
브랜든 T. 버른 스테이트 포레스트. 이렇게 해서 저희 1박 2일 캠핑 여정이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나름 그래도 정말 즐거운 캠핑 경험을 하고 갑니다. 아 참! 제가 영상 뒤편에 재밌는 저기 그 블랙록 스테이트 파크 저번 주에 갔을 때 그 NG 모음을 제가 살짝 만들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재밌게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뉴욕그룹 TV의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늘은 커네티컷 블랙록 스테이트 파크. 잠자리가 있네요 옆에. 그죠? 블랙록 레이크는 아닌데 어쨌든 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호스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스테이트 파크 캠프 오피스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왜 일로 왔지? 내비게이션으로 알려준 데가 여긴데 경찰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Excuse me, officer. How are you? How do I get to the camp office? Camp office? Yes, sir. Oh, for camping? Uh-huh. This is the wrong side. You gotta be on the other side. 그래서 지금 오늘 I need a license plate. Take me a picture. 오늘 Back up, everybody. You need a face mask. 예, 저희 아이스크림 차가 캠프그라운드에 있어가지고 저희 아이스크림 사 먹었어요 지금. 캠프그라운드에 아이스크림 차 다니는 것도 처음 보네. 와일드 우드에도 있긴 있어.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가 립을 다시 먹으면 사람이 아니다. 촬영이 안 되고 있었네. 혼자 얘기했네. 아. 겁나게 얘기했는데 아 지금 촬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예, 네, 뭐 어쩔 수 없고요. 20살 안 됐을 거예요. 19살인가? 그때 미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소개팅인가? 미팅인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립을 시킨 거야. 그 식당에 가가지고 이만하잖아 나온 게 부담스럽더라고 그걸. 근데 도저히 깔끔하게 먹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뭐 어떻게 됐겠냐 바로 차였지. 갈비 뜯는 것만큼 추하게 뜯을 수 있는 거라면 그러니까 아까 밥 먹는 모습 방금 좀 리뷰 시키니까 그 여자애가 나 이상하게 생겼구나. 나 그때 리뷰 밑에는 몰랐었어 뭔지도. 너무 어려가지고 어렸다기보다는 그냥 신경 안 쓰는 거죠. 리뷰 막 바베큐라고 써있으니까 바베큐 맛있잖아. 바베큐 립.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때 립을 좀 추잡스럽게 먹어가지고 미안하다. 지금 뭐 애가 한 두 적어도 둘은 있겠구나. 네 지금 7시 40 아 차가 빵빵거리고 아 이 캠핑장 정이 안 갑니다.